크게 우리 롯데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심영탁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투투 스윙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삼진 두 개 잡아내면서 1회를 3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송승준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1회 초 굉장히 깔끔하게 막아내는 송승준이고요. 이제 또 우리 배우 심영탁 씨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 시구할 때 어떠셨어요? 예. 제가 언제 시구를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연습은 좀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야구의 슬로우 커브란 구질이 있어요. 예예예. 예. 약간 슬로우 커브처럼 딱 떨어지는데. 아, 전 너클볼이던. 아, 너클볼이었어요? 아, 예. 이상한데? 아, 너클볼이었어요? 예, 예, 예. 아, 강민호 선수가 또 스트라이크 잡아주더라고요. 탁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네. 저는 그 존에만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예. 채팅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헐 뭐야 대박. 예. 현장 중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영탁님.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예. 네, 팬 여러분들이 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아, 부산하면 또 야구죠. 예. 시구 해보시니까 많이 떨리셨죠? 너무 많이 떨렸어요. 정말. 아, 근데 모니터에 애몽이가. 아, 네. 저희 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애몽이랑 예. 같이 준비하시라고. 완전 귀엽죠,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예. 롯데 자이언츠 오늘 야구 보셨습니까? 5세 이 도라에몽. 이거 정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도라에몽이 롯데 자이언츠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아, 진짜 너무 신나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 사직구장 앞에 100마리가 막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 지금도 예. 뭐 안녕하세요 심영탁님, 심혜팡님. 아, 너클볼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아, 예. 그냥 네, 그래서 마음만 너클볼이었어요. 여기 뭐 동글동글 머리 짧은 팔다리에 나는 도라. 아, 이게 노래잖아요. 아, 예. 도라에몽 유니폼 너무 갖고 싶다고. 아, 예, 여기 판매하지 않습니까? 아, 서울에서 안 판매를 해요. 그래서 아, 부산에서 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롯데 팬분들이 네. 이게 구매를 하시기가 좀 쉽지 않군요. 네,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 계신 롯데 팬 여러분들, 부산에 뭐 어차피 고향이시니까 내려와서 야구복 사러 한번 내려오세요. 야구 경기도 보고 예, 그렇게 한번 가십시오. 아직 예. 재밌는 게 나왔어요. 네. 도라에몽 가져가지 말아요. 본인도 도라에몽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안 예? 이게 뭐니? 도라에몽 가져가지 말고 자기 거 남겨달라는 거. 아, 예, 남겨. 아, 예. 여러분들 충분히 많으니까요.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한두 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자, 일단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네. 1회 롯데가 깔끔하게 넘겼어요. 예, 보셨죠? 예. 뭐 이렇게 중계석에서 야구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처음 올라오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런 경험이 있을까 싶어요. 던졌어요. 예. 네. 그래도 볼이네, 볼이네요. 예. 상황을 잘 판단해 주시는데, 네. 자 일단 정훈 선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 이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투볼 로스트라이크 됐고요. 네. 정인욱이 이제 3구를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예. 자, 심영탁 씨가 던진 시구. 예. 아, 제가 저기서 지금 공을 던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다. 그걸 이제 선수들이 직접 이제 던지는 예. 거예요. 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와. 자, 심영탁 씨 예. 어떠세요? 오늘부터 이제 롯데 팬 가능할까요? 아, 저 롯데 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 경상도 분이시라. 아, 진짜?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럼 완전 롯데 팬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롯데가 또 이렇게 도라에몽까지 네, 함께 예.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진짜. 아니 사직구장 앞에 경호원 깔릴 것 같대요. 왜요? 심영탁 씨가 도라에몽 가져갈까봐 아, 경계를 아이고야, 지금 철저히 서고 이런... 아니 3&1 저 네, 때문이 풀카운. 아니라 아, 예 도라에몽 가지고 갈까봐 경호원을 깔린다고요. 자 아, 일단 재미나시다. 네 풀카운트가 됐고요. 오늘 어떻게 경기를 좀 보고 가시나요? 예예 좀 보고 갑니다. 야, 저녁에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가긴 가는데요. 그래도 아 진짜요? 네, 최대한 있을 시간까지 응원하고 가겠습니다. 아, 자 풀카운트에서 자 볼넷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자 지금 심영탁 씨가 네. 롯데자이언츠 1회 초 투아웃에 올라오셨는데 네. 송승준 선수가 삼성 타자 삼진으로 잡았고 그렇죠. 예. 심영탁 씨 올라오자마자 지금 롯데자이언츠 벌써 첫 타자 볼넷으로 나갔어요. 와, 이거는 오늘 이거 약간 예. 느낌이 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직구장에 동물이 출연하면 우승을 한 그날 승리를 한다. 승리를 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00마리가 네, 100마리의 고양이 우리 애몽이들이 네, 체육장을 네.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는 100승 네. 100승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출첵을 우리 심영탁 씨가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빨리 올라가서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성함이요? 네 성함 예.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 이성준 씨, 예. 김권민호 씨, 황현주 씨, 예. 김지수 씨, 장연수 씨, 룡룡 씨. 이름 재미난데요. 용용 씨.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우리 또 심영탁 씨가 오셔서 출첵까지 해주시고. 자 일단 주자 1루에 나가 있고 네. 타석에 2번 김문호입니다. 초구를 기다리는데. 스트라이크 들어왔어요. 예. 아 제가 볼 때도 스트라이크였어요. 사진을 제가 뭘 한다고? 아니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데 그게? 네네 잘 보이죠. 네. 이게 스트라이크인가 아닌가가. 네. 우리 사실 그 오늘은 심영탁 씨인데 내일은 하하 씨가 오세요. 하하. 예. 네, 하하 씨랑도 또 무한도전에서 예, 예, 제가 또 동생. 무한도전 또 예. 2월 달에 제 사진이 있죠. 네, 바보 저, 전쟁. 아, 바보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 2월 이게 달에. 2000 여기 네, 바보 전쟁이 네,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네, 여기. 이제 고양이 여기 보여 드려야 되겠다. 이거. 여기에 고양이 로봇 지식 네 이러고 또 나와 계신데 네. 자 형탁 오빠 팬이래요. 또 팬분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사랑해요 심형탁이라고 예 원로 배우 심 네 원로 배우예요. 예. 그분은 자 밀어 때렸습니다. 바깥쪽에 파울. 자 우리 하하 씨한테도 예. 아주 잘 말 좀 해주세요. 네, 이 자이언츠 예. TV에 대해서 하야 네가 암만 방송에서 날고 긴다고 해도 여기 오면 떨릴 거야. 100% 떨린다. 나도 해봤는데 너무 떨려. 내일 떨지 말고 스트라이크 존에다 꼭 공 치고 넣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보시면서 한번 네. 준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어떤 준비? 그냥 중계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중계 같은 예, 한번 예. 보시면서 지금 몇 구죠? 자 4구입니다. 4구. 4구. 원투에서 원투에서 4구요. 네! 볼이네요. 딱 봐도 볼이네요. 어우 좋은데요. 확실히 이게 딱 있으시니까 볼. 아 이건 아웃인가요? 저기 여기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시는데 이름 한번 불러다 주세요. 예 김승원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백누리님께서 네. 식사를 합시다 잘 봤다고. 오 백누리님 그 저는 시즌1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1일 쪽에 지금 견제구를 던졌네요. 네 지금 계속 이분은 네.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 노래 한번 불러주실까요? 아, 이거는 사실 동글동글 머리 이거는 가사에 없거든요. 아 가사에 없네요. 네. 동글동글 머리 짧은 팔다리에 나는 도라에몽 예. 자 우리 김지수님께서 경기보다 중계가 더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중계 네. 한번 해주시죠. 네. 투앤투입니다. 또 일루 견제. 예, 참 견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네, 이거 아시나요 혹시? 갈매기 노래죠? 아니 이게 뭐냐면 네. 중계를 하면 마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요? 뭐냐면 아니요 임마? 이 투수한테 예 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 투수한테 대박 자 투앤투에서 예. 볼이에요 맞죠? 예, 네. 네 맞습니다. 풀카운트까지 가고 있고 일루 주자가 열심히 스킵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중 야구장에 오시면 오늘 네. 뭐 보시다가 가신다고 했으니까 네. 정말 재밌는 그 응원 구호가 많거든요. 그렇죠. 또 롯데가 또 갈매기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중계석에서 아마 또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예. 자, 이제 풀 카운트가 됐어요. 풀 카운트요. 이야, 전선에 맞았어요 공이. 와 대박. 아 이게 전선이 아니라 네. 우리 그 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물이 안 보이네. 심영탁 씨 죄송한데 이 야구장 안에 전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비 오면 잘못하다가 우리 죄송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 이제 얼굴이 다 빨개지네. 네. 우리 심영탁님 완전 귀엽다고. 자 계속해서 지금 풀카운트예요. 자 이제 7구째 승부인데 네. 우측 안타! 우측 안타! 우측 안타! 예! 3루까지! 예! 와 시원했습니다. 네 김문호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주자 3루와 1루 야 보세요! 예 도라에몽 콜라보 네 행운이 따릅니다. 예 와 멋있다.
아 이것도 에몽이가 지금 도와준 거죠? 아 예 오늘만큼은 네, 예, 도와줬다고 오늘만큼은 에몽이가 예. 지금 도와주고 있고 예, 선수도 물론 굉장히 잘했지만 예 함께하니까 더 윈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지금 그 우리 심영탁 씨가 올라오고 나서 기록이 너무 좋아요. 송승준 선수가 삼진 하나 기록했고 네. 정훈 선수가 볼넷 그리고 김문호 선수가 또 우전 안타를 때려내면서 아주 뭐 선수. 지금 세 명 연속으로 심영탁 씨의 이 행운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점수를 내는 걸 보게 되나요? 이래. 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예. 점수 내는 것까지 보고 아마 가실 수 있을 예, 예.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날 것 같은데. 점수 나면은 우리 심영탁 씨가 멋지게 멘트 한번.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노아웃 주자 3루와 1루 롯데자이언츠가 선취점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손아섭, 1루에는 김문호, 3루에는 정훈이 나가 있습니다. 자, 초구 드라이? 네 예, 스트라이크 들어왔죠. 예. 자 손아섭 선수는 3할 1푼에 홈런 2개 9안타 예. 6타점을 때려내고 예. 있는데요. 애몽이 모자 신고 있네요. 예. 아 지금 온통 지금 정신이 아, 예. 거기에 나가 있는 거죠. 자 어떤가요? 손아섭 선수는 예. 또라이몽과 좀 애몽이와 좀 잘 닮아 보이나요? 닮아 보이는 게 뭐예요? 아니 잘 어울리나요 아니, 그러면? 예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진짜요? 예, 예. 닮아 보인다는 게 뭐야? 노 원 볼 네 오우 볼 들어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오, 예. 오. 자 도라에몽 행운의 유니폼 등극 하나요? 이야기하시고 아, 형탁이 형 해설이 너무 재밌대요. 아 정말로요? 고정 가자고 하시는데 아, 빨리 저희 자이언트 TV가 예. 쑥쑥 올라가서 우리 심영탁 씨를 고정으로 모실 수 있는 날까지 예. 전 싸게 하겠습니다. 아 네. 한 경기 한 3,000원씩만 주시면 네. 에몽이와 함께라면 에몽이와 함께라면 예. 자 원볼 원스트라이 오오오오오 점수 냈어 점수 냈어 어휴 자 지금 손아섭의 좌전 안타로 롯데 자이언츠가 먼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점수 1대0이 됐고요. 노아웃 주자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와 자 이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이언츠 손아섭 승리를 위해 자이언츠 손아섭 승리를 위해 야 야 아니 우리 심영탁 씨가 오고 나서 지금 롯데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와, 볼넷에 안타 연속으로 두 개 때렸고 아직까지 아웃 카운트가 없어요. 예, 예. 이러다가 이거 콜드 게임 가나요? 네? 아니 그 정도의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딱 보시니까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뭐가 막 잘 안 나오시나요? 어떠세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 이게 점수가 나면 멋진 멘트 하나 아 멋진 멘트요? 네. 예 한번 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나요. 또 나요. 네, 계속 기다리십시오. 지금 1루 1, 2루의 주자가 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타석에는 최준석입니다. 아하. 자, 아, 네. 우리 이제 지금 심영탁 씨가 계속 앉아 계시면요. 네. 롯데가 안타를 계속 쳐서 예. 오늘 경기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구. 행운은 여기까지. 딱 아,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예. 우리 심영탁 씨는 또 여기서 또 지인분들과 신나게 야구를 네. 또 이 예. 체험도 중요하시니까요. 예, 예, 해야 그렇죠. 되니까 저기, 우리 최준석 선수 저기 가보고 싶은데요. 예, 치어리더 분들 계시는 저기를 아, 한번 가고 싶은데요. 또 우리 눈빛이 예. 남자의 눈빛으로 돌아왔어 다시. 예, 한번 가. 에몽이 이야기할 때는 아닌데 또 치어리더분 이야기하니까 그 눈빛과 그 눈빛은 틀린 거죠.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자, 일단 올라오고 싶다. 네, 네. 송승준과 정인욱의 대결. 우리 심영탁 씨가 에몽이의 기운을 받아서 롯데자이언츠가 아주 자, 주자 2루와 1루입니다. 네, 심영탁 씨 계속 한번 우리 최준석 선수까지 네. 딱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볼 맞죠? 네,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네, 2&1. 자 그러면 우리 심영탁 씨가 오고 나서 롯데가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데 예, 예.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채팅방이 도라에몽 뭐 확대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아 웃겨요. 저음 응원. 아, 예. 사심장렬이래요. 치어리더 막. 잠시 여기 네. 형탁 오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거 한번 보여달래요. 치명적인 거요? 네, 치명적인 게 너무 아 근데 이거는 네. 너무 이 주관적이라서 네. 네, 이따가 아,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네요. 네, 2&2가 됐어요. 자, 저희가 뚜찌빠찌는요. 여러분들이 뚜찌빠찌를 원하시는데 이전에 했어요. 네. 하셨어요?
아주 멋지게 멋진 공간에서 해주셨으니까 한번 한번 더 할까요? 네, 마지막에 또 한번 네. 해주시면 네. 되겠고 못 보신 분들은 또 자이언츠 TV 이 업로드되는 네.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아웃 주자 2루와 1루 타석에는 최준석이 들어와 있고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먼저 한 점 뽑아냈고 1대 0이 됐습니다. 자, 가봅시다. 2&2. 아, 버리죠. 네, 잘 참아냈죠. 예예, 이거 저라도 쳤을 것 같아. 뭘 안다고? 뭐라고? 참. 아 근데 시민 패치도 예. 오늘을 계기로 네. 좀 롯데자이언츠 야구도 뭐 네. 정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네, 예. 자주 봐주시고. 아 그럼요. 네, 예. 롯데자이언츠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제 2의 고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또 우리 어머니께서 네. 경상도 제가 또 바보 어제 어벤져스에 나가서. 수도 얘기를 하다가 네. 서울과 부산이 수도가 아니냐 아주 알면서도 아주 멋진 얘기를 한번 했었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부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심영탁 씨가 마지막 최준석 네. 선수와의 이 타석을 맡겼는데 투수가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이시나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네. 줌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아, 제발 부탁한다. 볼 카운트 MOR 아하 아. 그러니까 MOE가 지금 네. 또 우리 팬분들 재밌으라고 예, 예. 조금씩 쪼우는 거야 이게. 아 쪼우 네. MOR 아 네. 지금 심영탁 씨가 네. 시구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분 어떠셨냐고 궁금해하시는데 저 진짜요 저 그랬어요. 저한테요? 왜요? 아 정말로요? 그랬더니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에몽이와 콜라보를 네. 했다는. 네. 그래서 아, 저를 찾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 자, 어쨌든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 이제 최준석 선수 풀카운트에서 과연 에몽이가 어떤 주문을 외워줬을지 풀카운트! 뭐죠? 끌어당기타하고 최준석 선수 높게 떠가요! 하지만 앞으로 삽니다. 주자는 그대로 예. 비류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홈런성 네. 네. 타구를 날렸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초반부터 아. 너무 앞서 나가면 재미없어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아. 우리 심영탁 씨가 네. 오늘 뭐 시구 전에 저희와 인터뷰부터 네. 시작해서 이렇게 네. 중계석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우리 팬분들 네. 보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오늘 정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야구도 정말 많이 즐기시기도 하지만 네. 예, 또 하시는 일도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할게요. 아 네. 그리고 아, 항상 저도 진짜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고생하시네요. 진짜. 아니 예. 저도 심영탁 씨 처음 뵀는데 네. 아,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참 저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 예. 어쨌든 심영탁 씨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네 어쨌든. 심영탁 씨가 와 줌으로써 해서 우리 네. 자이언츠 TV 팬분들이 정말 네. 행복한 시간 했던 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네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롯데 네. 자이언츠 화이팅, 네? 에몽이 화이팅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 할까요? 네 다 같이. 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해주세요. 자 집에서 혼자 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자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도라에몽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